3, 2, 1.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아빠가 베트남에 온 지도 19년째 대회 가고 있네. 아빠가 처음에 거주하던 곳은 여행자 거리, 그리고 오군에 있는 스바는 아파트. 거기에서 아빠가 생활하면서 여기서 니네들 엄마를 한 2년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 그리고 큰 딸을 스바란 아파트에서 낳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육군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우리 아들을 낳았어. 아빠가 베트남에 오게 된 계기는, 아빠는 스물 후반서부터 역마살이라고 해서 직장도 한 군데 있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제 여러 직장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시간 나는 대로 국내 한국 여행을 많이 다녔어. 그래서 돈 벌면은 여행으로 돈을 쓰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이러면서 20살을 시간을 보냈고, 그때는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여행을 많이 간 것 같아. 그만큼 한국이란 경쟁 사회를 아빠가 같이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아빠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또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대학교 시험을 3번 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일하면서 대학교를 가겠다는 생각에 대학교 원서 접수도 못했던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28살 정도에 군산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됐어. 그때는 정말 대학교를 가고 싶었거든. 아빠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대학교를 나왔고 또 직장도 괜찮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빠도 욕심이 났던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서비스업. 쉽게 얘기해 주면은 호텔에서 웨이터로도 근무하고, 또 작은 뷔페집으로 이동해서 매니저로도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좋아서 그런 직업을 계속 했던 건데, 아빠가 다니던 대학교는 전문대학교니까 2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었어. 나이도 그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국내가 싫어지더라고.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린 게 싱가포르야. 서른 가까이 됐을 때까지 아빠는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 그만큼 지금 살아계시는 할머니, 또 큰아빠, 또 둘째 아빠, 이렇게 생활을 같이 예전서부터 했는데 우리 집안도 잘 살지는 못했어.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걱정할 게 많아서 그때그때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 그런 가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큰형하고 둘째 형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잘 나가는 기업에 가 있지.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던 거고, 또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도 큰아빠하고 둘째 아빠가 많이 고생을 하셨고,
근데 아빠는 별로 고생 안 했어. 돈 벌면 돈 쓰기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살아계시는 할머니가 별로 안 좋아했지. 근데 겉으로는 안 좋아하셔도 속으로는 아빠가 막내기 때문에 그래도 좋아하셨을 거야. 그래서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아빠가 해외여행 처음이라 그때 생각하면 아빠도 미친 거 아닌가. 왜냐하면 150불 가져갔어. 싱가포르 가면서 취업을 싱가포르로 된 거야. 근데 한국분이 운영하는 싱가포르에 있는 여행사야. 아빠가 호텔에서 쌓았던 경력 때문에 그 리조트에 가서 한국 그 허니문들 패키지 단체 손님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빈탄섬에 있는 리조트를 아빠가 거기에 들어오는 한국 사람 관리를 하면서 한 2년 정도 생활을 했어. 그래서 처음으로의 해외 생활이고 또 처음으로의 리조트 생활이 시작된 건데 아무리 좋은 리조트도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3-4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느낌이 없어지더라고. 아무리 이쁜 바다가 앞에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리조트에서 잠을 자도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매번 먹으니까 맛이 점점 없어져.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걸로 보인 거야.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온 사람들이라 그런 느낌하고 생각이 달랐지. 그렇게 해서 생활하다가 거기서도 1년에 한두 번 휴가를 맡게 되면은 인근에 있는 아시아 나라, 또 호주, 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또 돌아다녀 봤어. 왜냐하면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는 섬이라는 섬 안에 갇혀서 생활을 하는 거라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조금 넓은 육지로 가고 싶어서 여행을 그렇게 한 건데 한 2년 정도 생활을 그만두고 호주에 가서 아빠가 좋아하는 스킨 스쿠버 다이빙 호주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시험도 보고 마지막에 마스터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마스터 시험은 못 보고 마지막 할아버지 가는 길을 봐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를 모습은 못 봤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그 산소로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길을 본 거지. 그리고 한국에서 좀 있다가 다시 호주로 가서 마스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빠는 마스터 자격증은 없어.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갔어. 혼자 계신 어머니도 걱정이 되고 또 형들도 각자 자기를 알아서 잘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서 할머니랑 지내면서 있다 보니까 또 한국이란 나라가 아빠한테 안 맞는 거야. 해외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역시 아빠 성격에는 갑갑한 나라야.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생활을 갖다 보니까 그게 싫었던 거지. 그래서 좀 자유로운 생활을 더 하고 싶어서 여러 나라를 알아보는 중에 베트남이 있더라고. 베트남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좀 다르게 나라가 후진국이지만은 아빠가 살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2003년 3월 달에 호치민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엄마를 만났어. 그래서 엄마가 일하고 있는 저희 띠엔장 미토에 있는 그 선착장을 니네들도 한 번씩 가봤을 거야. 거기에서 지금 엄마 친구들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거든.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가서 둘러보고 물건도 사고 밥도 먹고 그리고 뭐 작은 보트도 타고 이렇게 둘러보는 관광지야. 아빠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있어. 베트남에서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어. 못 살아도 좀 똑똑한 여자. 그리고 아빠보다 많이 배운 여자. 기본으로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얼굴은 못생겨도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이 더 있었는데 아빠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아빠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여자를 찾았던 게 지금의 엄마야. 너의 엄마야. 너의 엄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은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꼴찌에서 놀았어. 맨 뒤에서 놀고 장난치고 그렇다고 뭐 친구들의 돈을 뺏거나 괴롭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그리고 힘도 없었어. 그냥 그 노는 애들이랑 같이 휩싸여서 같이 생활을 했던 거지, 학교 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 것도 있고, 그 대신에 사고는 별로 안 쳤어. 근데 너의 엄마는 학교에서 거의 앞에서 생활했어. 거의 전교 1, 2등을 다투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항상 책을, 그리고 영어를. 엄마 시대 때는 영어 책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영어 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더더욱 힘든 시대였고,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했던 때야. 근데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엄마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외할아버지가 전쟁 통해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어서 올라가셔가지고 북쪽 하노이에서 교육을 가르치려고 올라가신 거야. 그래서 그게 나중에 통일이 된 다음에 그때에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어. 그 엄마가 공부를 더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난 거야. 근데 지금에 와서의 너의 엄마는 그 정말 똑똑한 머리, 많은 지식을 안 써먹어. 나이가 먹어서인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은, 니네들도 알 거야. 영어는 기본이야. 한국어도 잘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해. 이 정도면은, 한 사람이 4개국어, 5개국어를 잘한다는 거는 솔직히 드물거든. 그 중에 한 명이야. 너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성적표를 갖고 오면은 엄마가 그걸 보고 사인을 해주면서 한마디씩 던지지. 잘하는 애한테는 뭘 잘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근데 못하는 둘째는, 못하는 아들은 못하니까 거기에다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강한 사람이야. 근데 아빠는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았거든. 공부보다는 노는 게 먼저였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아빠 나이가 53세인데 지금 생활이 조금 못 사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못 해. 그래서 하기 전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우쳐야 되고 얻어야 되고 그게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너의 직업이 될 수가 있고 너의 전문적인 길을 갈 수가 있는 그런 게 생길 거야. 아빠도 그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 시간을 다 보내면서 생활을 했거든. 그 아빠는 너희들이 태어나면서 매우 매우 기뻤지. 엄마도 감격스러웠고 무지무지하게 기뻤고 그러면서 아빠가 가던 길을 엄마가 가던 길을 좀 다르게 키워보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갑자기 비 온다. 어떡하지?